꼬박 26시간의 비행 끝에 또다시 차를 갈아타고 끝도 없이 이어진 비포장길을 달립니다. 모잠비크에 있는 무타라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8시간 정도 이 비포장길을 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길이 엄청 험해요. 험한 길을 견디지 못한 차는 두 번이나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무타라라로 가는 길, 곳곳에선 거대한 불길이 산과 들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을 지나 한 농부의 옥수수밭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갈대밭이 이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와야 했던 강이었다는군요. 여기 보니까 곳곳에 이런 고동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수심이 한 가슴 정도 와서 배를 타고 들어갔어야 했다고. 밭에는 알갱이가 연글 틈도 없이 바짝 말라붙어버린 옥수수가 대만 남아있습니다. 옥수수가 주식인 주민들은 극심한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낙대가 짜서 은퇴해 나다 안시스토 코메리 아라시카. 알이 다 먹을 게 없네요. 다 말라서. 2 anos. Esse já está completado 2 anos. Não estamos tirando nada. 지난 2년간 모잠비크를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가축들은 메마른 대지 위에 버려졌고 바싹 마른 강에서는 하마들이 진흙구덩이를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네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먹을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맨손으로 흙을 파는 한 소녀. 등에는 곤히 잠든 아기가 엎혀 있습니다. 나와서 밤바야. 밤바야 니금 모나본 하베 나마삼바. 나 밤바야 무일이 바니가 원시가야. 결국 빈손으로 마을로 돌아갑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아기. 엄마는 겨우 16살입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어린 나이에 결혼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사벨라. 모잠비크 정부는 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당장 식구수를 줄여야 하는 가정에서는 어린 딸을 시집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갓 3주 지난 아이까지 있지만 도외지로 나간 남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벼랑 끝입니다. 인근 마을에 사는 또 다른 가족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난과 질병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손주들을 거둬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이 너는 뭐예요? 지난간에 파니타 빙가가. 아, 파니타. 네. 반갑습니다. 언니 안녕.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가져오는 손자. 살아있는 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쥐를 잡아먹을 때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형편은 가뭄이 심해지면서 쥐를 잡아먹을 정도로 점점 더 공공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재난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거의 못 드시는 것 같아. 너무 마르셨어. 할머니는 거의 못 드시는 것 같아. 너무 마르셨어. 메마른 대지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나마 물이 남아있는 강으로 향합니다. 무타라라 주민들이 물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건져 올리는데요. 저 검은 열매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오,
뭐 잡으셨어요? 오, 물고기가 아니네. 수생식물의 열매 같은데 니카라고 해요. 이거를 먹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직접 먹어봤는데요. 인공? 아, 써. 쓰네. 써요. 밤 같은 거. 약간 떨고 쓰네요. 배가 없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직접 물에 들어가 니카를 따야 합니다. 소녀와 함께 니카를 따러 나온 파니타 할머니. 몸을 물속에 깊숙이 담근 채 손으로 니카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6시간 이상 물속을 뒤져야 겨우 세 식구가 하루 먹을 양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요즘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유례 없는 가뭄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물 문제입니다. 10살 소녀가 자기 몸집만한 물통을 들고 깃고 있는 우물은 얼핏 보기에도 오염이 심해 보이지만 이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입니다. 이 동네에 원래 우물이 한 네다섯 개 있었다고 해요. 정식 우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이 땅 파서 만든 웅덩이? 그 가뭄 때문에 그 우물이 모두 다 말라버린 거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이 우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식수도 하고 이물 길어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엄청 쌔까매요. 지난 4월 모잠비크에서는 배가 뒤집혀 9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콜레라를 피해 탈출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더러운 물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인 콜레라. 모잠비크에서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4만 6천여 명에 이르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걸 알지만 마실 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물 마시고 아팠던 적은 없었어? 그냥 가라앉혀놓고 물이 달라오.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현실. 기후 재난이 가져온 이 큰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